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중대 들어오는 것만 이거만 전면 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당겨서 그럼 여기가 좀 더 뭐 알뜰 보일러가 좋다고들 하시지만 이제 알기는 가장 이상적인 레이아웃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카라반 TV의 건민재입니다. 요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스타카라반에서 공식 수입하고 있는 독일의 비스너사의 프리미어 라이프 430 TS 모델입니다. 비스너는 프리미어 라이프에서부터 프리미어, 아베소, 아베소 플러스까지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 국내에서 좀 비스너가 굉장히 고가에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가격대였는데 프리미어 라이프가 나오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비스너 카라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엔트리급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롭게 런칭을 했고 올해 지금 국내에서 시판이 시작된 모델입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라이프 430 TS 모델인데요. 옆면은 엠보싱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전면에는 이런 패널이 있고 특징적인 게 전면에 대형 전면 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 유저분들이 선호하는 사양인데요. 침대 앞에 전면 창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내부에서 보면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전면 창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이 독일 모델에는 전면 창이 없는데 특별 옵션으로 추가돼서 국내 모델은 전면 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창 아래에 대형 또 수납함이 있는데 수납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납함도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잡혀 있고요. 가스통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고 바닥이 스텐 패널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환기창도 되어 있어서 가스가 샜을 때도 아래쪽으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이 부분이 약해서 바닥이 꺼지는 경우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스텐 패널로 잘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커버도 고급스럽게 패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드로우 커버라고 하는데 이 커버도 지금 사실 엔트리급에는 이 커버가 잘 안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와서 그냥 뚫려 있으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우리 체크판이라고 하는 체크 패널 갖고 이렇게 막아주기도 했었는데 이건 아예 고가의 드로우 패널이 들어가서 아예 수입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AKS 3004 커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엔트리급 모델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커플러인데요. 우리 스테빌라이징 기능을 해줍니다. 볼을 잡아줬을 때 주행 중에 차가 조금씩 덜 흔들릴 수 있도록 안전 커플러라고 하는데 이 비싼 AKS 3004가 적용되어 있어서 엔트리급 중에는 굉장히 고급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430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실내 길이가 4m20 정도 되는 모델인 그 크지 않은 중소형 카라반인데 이 서비스 도어가 굉장히 큰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서비스 도어가 들어가서 이 침대 아래 하부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짐들이나 캠핑용 짐들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서비스 도어가 대형 서비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이고. 또 작은 카라반입니다. 차폭등이 3개나 안전사양이 들어가 있어서 뭐 이건 국내 규정에는 굳이 3개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3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휠 커버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어닝등도 주로 여기에 저희가 사용자분들이 이 어닝등이 기존에 조그만한 게 달려 있어서 여기다 별도의 어닝등을 많이들 장착을 하시는데 이 모델은 어닝등도 기존 모델들보다는 훨씬 큰 게 들어가 있어서 굳이 별도의 어닝등을 장착하지 않으셔도 앞에서 공간에서 생활하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큰 대형 어닝등이 들어가 있는 게 색달라 보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분리형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탈사 제품인데요. 보시면 이런 식의 도어인데 지금 여기가 상단 하단이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시면 그래서 올리고 닫으면 네 상단과 하단 뭐 아이들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걸 할 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유용한 분리형 도어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가격이 적혀 있는데요. 가격을 먼저 설명드리죠. 뭐 전국 최저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 2,880만원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라면 예전에 이런 모델이 불과 3-4년 전에 국내에서 판매될 때 3,000만원 중반대에 판매가 많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거품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정말 전국 최저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실내 부분에 대해서 2,880만원에 전국 최저가 카라반이 실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스타 카라반 동부센터의 박준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택 대표님이 우리 이 모델에 대한 기본 사양에 대해서 우선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냉장고 네. 예, 104리터짜리 냉장고 급이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이제 뭐 샤워 하실 수 있는 네. 샤워 패키지 기본으로 아 샤워 뭐,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 네, 예. 샤워 커튼, 샤워기 예.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투루마 3004 가스 히터. 네. 예. 그리고 40리터 청수 탱크. 아 청수 탱크 40리터가 들어가고요. 네, 예. 예. 5리터 전기 온수기. 그리고 220으로 돌릴 수 있는 송풍팬. 아, 들어가 있고 네. 투루마 3004에 들어가 투루마 3004가 설치되고 투루마 3004에 그 덕트를 돌릴 수 있는 송풍 팬이 들어가는데 네. 보통은 220 팬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게 원래는 12볼트 팬이 또 옵션으로 달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보통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캠핑장을 가게 되면 뭐 220이 전원이 공급이 되면 팬을 돌릴 수 있지만 네. 노지 같은 데 갔을 때는 12볼트 팬이 없어서 네. 별도로 장착은 할 수 있는 거죠. 옵션으로 추가로 이제 옵션으로도 가능하시고요. 네. 예, 좀 여유치가 않다 그러시면 이제 인버터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예. 사실 또 송풍 팬을 안 쓰고 처음 도착해서는 빨리 데피기에는 송풍 팬을 안 쓰고 바로 앞으로 토출구로 바람을 내보내는 게 전체 공간을 대피 빠르게 데피는 방법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실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그러면 요 430 레이아웃은 우리 엔트리급에서 2m 폭을 가진 엔트리급 카라반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레이아웃이기는 합니다. 이 공간이 390급이나 400 초반급은 사실 좁았어요. 4명이 앉기에. 예. 근데 이거는 좀 꽤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이제 400급대 모델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예. 쇼파의 쇼파 공간 예. 가장 큰 부분이죠. 지금 우리 성인 2명. 네. 두 명이 앉아 있는데도 아직 공간이 좀 남아요. 네. 아예 하나는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세 명이 앉아도 충분할 것 같고 앞에 두 명도 앉으면 되니까 뭐 다섯 명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저기 우리 뭐 보조 테이블 가지고 다니면 그렇죠. 뭐 여섯 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침대로 바꾸게 되면 요 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m 정도. 2m 정도. 예. 1900에서 2m 정도 되니까 네. 뭐 우리나라 체형에 웬만한 사람은 다 잘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잘 수 있는 거죠. 네. 네. 프리미어와 프리미어 라이프가 이제 프리미어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프리미어 기준에 나와 있던 프리미어는 폭이 2m 30으로 나왔었고요. 네. 예, 요 차량은 아까 재원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네. 2m 11로. 아. 예. 폭을 좀 줄인 거네. 네, 폭을 좀 더 줄이고 요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주차장 라인에도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 정도 폭이면 제가 예전에 저도 처음 샀던 엔트리 모델이 2m급 정도였는데 네. 그 견인을 하려고 카라 견인차를 붙여보면 모아비를 붙이면 모아비 폭과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갈 세울 때도 사실 저는 요 급을 탈 때는 집에 아파트 주차장에 사실 세웠어요. 근데 주차 라인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관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좋죠. 그런 부분은 프리미어와 프리미어 라이프가 폭에서 일단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네. 그 외적으로 가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 나는 게 없나요? 가구도 이제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프리미어 모델하고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유사하다고. 네.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고 엄청나죠. 요즘 많이 나가죠. 네, 저희 뭐 많이 판매된다고 안 그래도. 네. 그러면 일단 내부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쇼파를 걷어냈는데요. 이 양쪽 쇼파 아래에 수납 공간이 이만큼씩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수납 공간에는 물론 지금 현재 이 차 같은 경우에 물통, 청수통 몇 리터가 들어가죠? 40리터 청수탱크 들어가 있으시고 40리터 청수탱크가 들어가 있고 또 전기온수기도 여기 들어가죠. 네, 5리터짜리 네. 전기온수기. 5리터 전기온수기. 네. 만약에 온수 용량이 좀 작다. 그래서 뭐 그 가스 온수기 좀 용량 큰 우리 B10이죠 흔히. 네. 온수기를 바꾸려면 여기도 어차피 위치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청수탱크와 온수기를 넣으면 사실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닐 것 같고 배터리도 여기다 싣게 되나요? 배터리는 이제 싣게 되면은 요쪽이나 침대 밑에. 침대 밑에. 네. 네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네. 여기도 지금 하단부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투르마 아까 송풍 팬이 있어서 이 배관이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들이 이쪽으로 흘러나와서 저기 지금 보면 구멍들이 그 뚫려 있는데 저 구멍을 통해서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옵니다. 쇼파 뒤로. 그죠? 그렇죠. 조금 네. 더 빨리 분산을 시키기 위한 네.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수납 공간이 이 작은 카라반이지만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여기도 있고 아까 침대 밑에도 대형 서비스 도어가 있어서 침대 밑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위에 장도 이렇게 이쪽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충분히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제 아까 엔트리급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이제 조명들이 지금 여기 전기가 연결됐다. 조명들이 이런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고급스럽고 뭐 이렇진 않지만 실용적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여기도 별도의 옷장 문이 따로 있진 않고 선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행 중에 여기에 물건을 놓고 다니면 보통 뭐 떨어지고 이래서 여기다가 보통 그 줄을, 가드를 예, 가드를 네.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서 만들고 꾸미는 재미니까 그렇죠. 예, 이런 모델들은 또 그렇게 재밌게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도 좋지만 창이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창이 굉장히 네. 작은 카라반 직업 창이 굉장히 지금 몇 개나 되는 거죠? 우리 창이? 지금 보시면 후면 쪽에 대형 창이 있고 예, 대형 창이 있고 좌우로 작은 창 두 개 예. 그리고 전면에 대형 창이 있고 좌우로 또 좌우로 창이 네, 있고 창이 있고 싱크대 쪽에 네, 주방에 창이 하나 더 네, 있고 창이 있고 3개, 6개, 7개 현재 7개 창이 그렇죠. 개방 가면 정말 좋은 카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들이 크게 있고 위에 또 헤키 창이 그 대형 미디 헤키죠? 네 미디 헤키 아쉽게도 네. 미디 헤키 하나만 네. 창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채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카라반입니다. 이제 이 주방 쪽과 침실과 샤워실 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